자, 1번 친구가 갚을 확실한 약속도 안 하고 갚지도 않으면서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해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OX. 자, 오 하면 요거를 치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제 그 반의 회장과 부회장 학생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에서 만약에 5가 답인데 X로 한 애들, 걔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이걸 빼서 합스를 수거해 가는 거야. 그러면 아예 애들이 그 속일 수 없지. 이렇게, 오케이? 자, 동일하게 담아줬어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실은 바로 이 1번 문제가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만들게 된 계기예요. 이게 94년도에는 이 학교에 일진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럼 야가 7, 전선 7공주. 이런 애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보니까 매점 앞에서 그걸 딱 있다가 애들 지나가는 물건, 매점에 물건 사러 온 애들 어느 정도 봐서 삥을 뜯어. 좀 세 보이는 애는 나 500원만 꽂아. 응? 약해 보이는 애는 500원만 꽂아. 그리고 세 보이는 애는 100원만 꽂아. 이 녀석들이 사안 조사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삥 뜯었다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왜? 선생님 빌렸어요. 그게 뭐야? 그래서 헐, 야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네 세상이. 그래서 개념 교육이 필요하겠다. 아, 이것들이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있는데 확신의 차이더라고. 절대 빼앗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학교폭력 설문조사할 때 늘 이랬어요. 갚을 기약 없이 돈을 빌리는 건 뭐다? 학교폭력이고 형사법상 죄다. 무슨 죄? 금품갈취인데 그걸 형사법에선 기업죄라고 합니다. 맞추시면 당선됩니다. 네? 금품갈취. 아니 자세히 맞추시면 뭡니까? 아니 곤란하세요. 네, 공갈죄예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지나갈 때마다 걔네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갚을 기약 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건 뭐라 그래? 그리고 손가락 되게 흔들어라. 이 뭐라 그래? 걔네들 집요하게 교육시켜. 그럼 금품 가주시고 공갈죄다 하는 걸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 1번이 바로 이 30년 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애들이 낯선 행동을 점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취재를 여기 가보시면 제가 2010년부터 했던 생활 학교폭력 예방 취재가 수백 대가 있어요. 이게 우리 재산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들이 이 개념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거. 그런데 보세요. 애들이 몰라. 이런 생활법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를 가진 분은 누구냐? 당연히 부모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부모님이 바빠. 애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게 너무 많아. 그렇다면 두 번째 페어런트는 누구다? 그걸 영어에서는 니 페어런트라고 합니다. 니 페어런트. 제 부모. 또 다른 부모.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좀 바꾸자. 어차피 다가올 미래인데. 아니 다가올 미래는 뭐야? 벌써 30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